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ify the potion. Love it, it's the potion. 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제37대 푸르름 동아리연합회 회장 토목도시공학부 18학번 정재윤입니다. 우선 학기 초에 신입생 여러분들과 재학생 학우분들이 저희 학교에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한번 경험해보시고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시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아리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리 박람회를 참여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부스에 들어가서 체험도 하시고 아니면 간접적으로나마 저희 팜플렛을 보시고 동아리에 대해서 많이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동아리들을 잘 찾으셔서 조금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을 맡게 된 재학공학과 2공학번 구민지입니다.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동아리 박람회가 진행되고요. 마지막 날은 밑에 있는 오랫들 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총 5가지 분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공연문과 동아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동아리가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중앙동아리가 약 30개가 존재합니다.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목을 다질 수도 있고 다양한 취미를 함께 즐길 수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속에 너 상사로이 날리는 벚꽃잎을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치료학과에 다니는 23학번 경유진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여러가지 활동들을 많이 못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반갑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곧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이고 앞으로 시험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학우분들이랑 추억도 쌓고 싶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과 23학번 고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동아리에 대해서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면서 되게 많은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홍보해주시는 걸 듣고 제가 하고 싶은 동아리를 찾게 되어서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보건학과 다니고 있는 윤유리입니다. 인제대 중앙동아리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오니까 동아리가 엄청 많아서 놀랐고 오늘 한 3개에 가입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학교를 열심히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생명공학과 23학번 박정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3학번 의생명공학과 김성욱입니다. 저희가 신입생이다 보니까 막 선배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동아리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공연 같은 것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든 동아리에서 저희 학생들을 반겨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23학번 김우현입니다.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을 보고 저와 맞는 사람들과 이제 대화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인제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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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 화이팅!